옛날에는 진짜 많았죠. 돌만 뜯어놓으면 막 그냥 세 개씩 나오고 막. 우리는 맨날 잡으니까 안 떨어지지요. 기장도 담았다가 이제 입맛이 없으면 입맛이 돌아와요. 돌기는 껍질이 딱딱하니까 오히려 속에 살은 적지만은 아주 살이 쫄깃쫄깃하고 아주 그 맛이 독특해요. 여자도는 이름에서 보듯이 여자만의 중심이죠. 여자만에서 가장 넓은 해안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게 여수이기도 해요. 여기가 부자섬 맞아요. 자연산이 많이 그랬어요, 여기가. 생선 종류 이런 거 여기서 많이 났어요. 어마어마 많이 났죠. 돌을 이제 일단은 돌을 떠들라. 돌 떠들면은 그 밑에 딱 있어요. 추울 때는 다 오므라고 있어요. 돌기가 서식하는 곳은 갯벌로 얘기하면은 혼성 갯벌인데 뻘이 있고 뻘 위에 돌들이 이렇게 있는 곳 이런 곳에 돌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름도 돌개죠. 원래 정식 명칭은 민꽃게죠. 꽃게는 옆에 이제 돌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돌개는 돌기가 없어서 민꽃게라고 부르고 꽃게에 비해서는 집게다리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단단하지 않습니까? 껍질이. 그래서 돌처럼 단단하다 해서 돌개. 조금 무릎다고 빵꾸나 아주 들어와 생긴. 우리 어렸을 때는 돌기를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상품을 해가지고 돈을 벌란다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. 돌기는 좀 간식거리 또 이 밥 먹을 때 우리 밥 반찬이 좋다 해서 반장개 그렇게 불러요. 돌개는 제일 많이 먹는 게 돌기장. 장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. 거기에 넣는 것도 집집마다 다르죠. 꽃게는 살을 먹기 위해서 게장을 담는다고 하면은 돗게는 살이 그렇게 없어요. 대신에 장으로 먹는 거. 게에서 나오는 그 맛있는 맛과 간장이 스스로 그냥 양념장이 돼버린 거예요. 밥상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반찬?
날마다 나가는데 배가 오르시게 가지고 3일 동안 보는 거지. 통발로 잡는 방식이 이제 생이 생겼어. 한 10년 됐을 거 아니야. 우리 동네에서 통발로 잡는 돌개잡이는. 그 전에는 이제 뭐 지천에 깔리는 게 그때는 돌개고 반찬 정도만 잡아라 먹었지. 지금 한 80년대, 90년대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여수 봉선동에 이 간장게장이라는 게 붐이 일어날 때부터 우리 부락의 게가 그의 재료가 돼주었던 거지. 주말에는 7,800명, 휴가철 같은 경우는 한 1,500명 정도. 야채를 이제 13가지 정도가 들어간 게 생강, 마늘, 양파, 대파, 바나나를 넣어요. 한 3시간 정도는 이제 푹 끓어요.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요. 옛날엔 엄마들이 그 손수 당근 간장, 그 조선 간장이라 그러죠. 그 간장으로 옛날에는 이제 많이 담가서 먹었던 기억.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이제 삼아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되게 재밌는 반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이제 앞에 게장이 먼저 붙고 백반이 뒤에 붙는. 여섯 분들은 뭘 반찬으로 먹던 걸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냐고 하실진 몰라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꽃게에 대한 욕망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. 근데 맛 차이는 저는 이 돌게나 꽃게 가지고 맛 성분의 차이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. 돌게가 꽃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.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. 살이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면서 맛있어요. 달콤하니. 고래 오니까 좋고 또 돌게 잡으니까 또 뭐 요것도 짭짤하고 인도 보고 뽕도 따고. 돌게는 섬 사람들의 삶 속에서 늘 가까이 있었던 그런 식재료였을 거예요.
손님이 오면 꼭 그거를 싸주려고 하셔요.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장 행복하게 먹었던 음식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?